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지우가 녹음아, 뽀로로 토이스토리 많이 많이 봐주세요. 이상한 놀이. 햇볕이 따뜻한 날 뽀로로와 친구들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네. 다른 데로 가보자. 으후! 여기가 좋겠다. 우치! 이번에는 좀 잡혔으면 좋겠다. 걸렸다! 어디지? 이번에는 깡통이 잡혔나? 그렇구나. 도망치는 게 좋겠어. 도망을 하기가 이리 와. 우리가 이기면 살려주고 네가 이기면 잡아먹으면 되잖아. 게임? 상호는 게임을 하기로 했어요. 무슨 게임이냐? 아! 가위바위보로 해. 응? 가위바위보. 뽀로로가 이겼어요. 이겼다. 우리 금방 갈게. 안녕. 안 돼! 한 번 더 해. 이번엔 내가 문제를 내고 너희가 풀어! 답을 맞추면 보내주고 못 맞추면 잡아먹겠다! 다음 중 상어가 가장 좋아하는 고기는 무엇일까요? 1번 백검! 오? 2번 용! 3번 펭귄! 설마? 그야 1번 백곰 아닐까? 땡! 들렸습니다! 정답은 다 좋아한다 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맞아! 사람이야! 내가 이겼으니! 친구들이 위험해요! 나도 게임 좋아해! 그러니까 나랑 해! 끌끌 나가! 그! 입질 나가! 미안해! 까미 나한테 덤벼서 해가지! 다들 각오해줘야지! 안녕! 안녕 이거 뭐고? 안녕! 타고 노는 걸 좋아하군요. 친구들은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번 기회에 상호와 로드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놀이. 햇볕이 따뜻한 날 뽀로로와 친구들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네. 다른 데로 가보자. 여기가 좋겠다. 됐다.
이번엔 좀 잡혔으면 좋겠다. 어? 걸렸나? 깜짝 잡혔네. 어? 상어가 나타났어요. 오늘은 한 마리도 안 잡히네. 여기 계속 있을 거야? 그래, 그만 돌아가자. 조금만 더 있어보자. 어? 잡혔어? 왜 저러는 거지? 우릴 잡아먹으려는 거지. 그렇구나. 도망치는 게 좋겠어. 왜 하필 나냐고. 잠깐만. 그럼? 살려주면 안 돼. 그럼 게임으로 결정하자. 우리가 이기면 살려주고 네가 이기면 잡아먹으면 되잖아. 게임? 상어는 게임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 대표 선수는 뽀로로야. 무슨 게임이냐? 가위바위보로 해. 응? 가위바위보. 뽀로로가 이겼어요. 우린 그만 갈게. 안녕. 안돼. 한 번 더 해. 이번엔 내가 문제를 내고 너희가 풀어. 답을 맞추면 보내주고 못 맞추면 잡아먹겠다. 다음 중 상어가 가장 좋아하는 고기는 무엇일까요? 1번 백거, 2번 여우, 3번 펭귄. 설마 그냥 1번 백거 아닐까? 땡! 틀렸습니다. 정답은 다 좋아한다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내 맘이야. 내가 이겼으니. 친구들이 위험해요. 나도 게임 좋아해. 그러니까 나랑 해. 게임 끝났어. 그거보다 입 좀 놔줘. 아, 미안해. 이야, 이거 감히 나한테 덤볐다 이거지. 다들 각오해라. 안녕. 안녕이고 뭐고. 이 녀석도. 로디는 상어를 타고 노는 걸 좋아하는군요. 친구들은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상어와 로디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경기를 하기로 했어요. 먼저 뽀로로 팀은 뽀로로, 크롱, 더비, 루피, 그리고 통통이가 골키퍼예요. 에디 팀은 에디, 로디, 패티, 삐삐,
그리고 골키퍼는 뽀뽀랍니다. 경기 시작! 그럼 가자! 내가 막아주지! 자, 자 갑니다! 와, 꼬리다! 뽀로로 팀이 1대0으로 이기고 있네요. 괜찮아.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말. 이제 간다! 좋았어. 간다. 내가 막을게. 어? 오른쪽이다. 안 돼. 왼쪽이다. 안 돼. 다시 오른쪽. 로디 간다. 자 받았다. 꾸리꾸리 통통통 예쁜 꽃 나와라. 예뻐라. 루피 선물이야. 고마워. 자 간다. 짜자자자. 로디가 찬 공이 골대를 맞고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뽀로로 팀이 2대 0으로 이기고 있군요. 좋아, 한번 해보자고.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공을 막아야 해. 알았어. 경기 계속합니다. 삐삐가 높이 날아올라서 공을 쳐냈어요. 저쪽 있다. 이번에는 로디가 갑자기 커졌어요. 받았다, 간다. 에디 팀이 한 골을 넣어서 이제 점수는 2대 1이 됐어요. 잘했어 로디. 이 정도는 쉽지. 상어도 친구들의 축구 경기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간다. 로디, 잠깐. 내가 막아주지. 이건 내가. 이 팀이 또 한 골을 넣어서 이제 점수는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좋아, 좋아. 간다. 삐삐는 뽀로로가 친 공을 잘 막아냈어요. 좋았어. 자자자. 각오해라.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이번엔 통통이도 커졌어요. 로디 진짜. 너무 멀리 날아가네요. 이런, 상어가 공에 맞았어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축구를 끝내야만 했어요. 대신 상어는 재미있는 놀이를 발견했답니다. 에디 구조 작전. 오늘은 에디가 우주선을 타는 날입니다. 우리도 한번 가볼까요? 그럼 다녀올게. 에디 정말 괜찮겠어? 좀 불안한데. 걱정 말라니까. 난 걱정 안 해. 잘 다녀와. 정말 괜찮겠지? 물론이지.
가보겠습니다. 출발해볼까? 카운트다운 10, 9, 8. 잘 다녀와야 할 텐데. 6, 5, 4. 자, 가자. 2, 1, 발사. 에디의 우주선이 고장 났나 봐요. 우주선이 바다에 빠졌어요. 위험에 빠졌어요. 에디 우주선이 바닷속에 가라앉았어. 어떡하지? 내가 가볼게. 나도 같이 갈게. 나도 같이 갈게. 바닷속은 위험해. 그리고 난 수영을 잘하니까 내가 갔다 올게. 괜찮아. 넌 여기 있어. 조심해 빠르라. 조심해서 다녀와. 그럼 다녀올게. 뚝뚝 가자. 가자. 에디 우주선이 보이질 않아. 아래로 더 내려가 보자. 어, 저기야. 바닥에 박혀 있어. 문 쪽으로 가자. 어? 으악! 사고야! 어? 우와! 무지 큰 물고기다! 안녕 물고기야! 우와! 물고기들이 많아졌다! 왜? 상어는 사나운 물고기야. 피하는 게 좋겠어. 그래? 알았어. 물고기들아, 다음에 보자. 안녕. 쫓아온다! 도망가! 뽀로로와 쫀뚜가 안 보이네. 크랑크랑! 쫀뚜가 나타났어! 정말? 어? 뚜뚜가! 상어들이 뚜뚜를 쫓아가고 있어.
그래, 알았어. 야호! 뽀로로와 뚜뚜가 왜 안 나오지? 괜찮아야 할 텐데. 재밌어 할 때가 아니라고! 사모야, 저리 가! 이쪽에도 있잖아! 이런 상어들이 뚜뚜 주변을 둘러쌌어요. 저기... 로디야. 자, 이 줄을 잡고 있어줄래? 이 줄을? 나도 내려가 볼 테니까 아래서 줄을 당기면 날 끌어올려줘. 알았어. 포비 위험해. 괜찮아. 어떡하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안녕, 여러분의 귀염둥이 포비예요. 포비! 제 춤솜씨를 보여드릴게요. 토실토실 아기 돼지. 포비가 뭐 하는 거지? 뽀로로 뚜뚜. 엄마 돼지. 해리. 포비가 상어들 관심을 끌고 있을 때 빨리 애기를 구해. 알았어. 조심해. 뚜뚜. 가자. 아기 돼지 바깥으로 나가자고 꿀꿀꿀. 감사합니다. 저기야. 어떻게 나가지? 레디. 지금은 큰 물고기들이 없으니까 이제 나와도 돼. 그래? 지금 나갈게. 레디가 우주선에서 나와 뚜뚜에 탔어요. 자, 그러면 이번 노래는 모두들 어떠셨나요? 뚜뚜가 무사히 도착했어요. 여러분, 제 춤과 노래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젠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로디! 포비가 신호를 보냈다. 양차! 안녕! 자, 내 손 잡아. 고마워, 로디. 뭘? 그 사이에서 다행이야. 얘들아, 우리 돌아왔어. 그 사이에서 다행이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뽀로로하고 뚜뚜가 구해줬어. 나보다는 뚜뚜가 많은 일을 했어. 고마워, 뚜뚜. 아니야, 뽀로로와 포비가 도와줘서 애들 구할 수 있었어. 아니야, 오히려 로디가 날 구해줬어. 난 줄만 당겼을 뿐이야. 그래,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애들을 구한 거야.
에디의 우주선이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어요. 뽀로로와 친구들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있네요. 와, 잡았다! 우와, 크다! 오, 으쨔! 물고기가 콩알만 하네. 뭐야? 넌 콩알만 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뭐야? 좋아, 보여주지. 뽀로로 어쩌려고? 내가 큰 물고기를 잡아올게. 훨씬 클걸? 좋아! 짜잔! 난 못할 줄 알고! 아차. 내가 더 큰 걸 잡아주지! 좋아! 해보자! 이런 상어가 있었어요. 물고기다! 너! 기다려! 잡고 말 거야! 상어가 뽀로로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어? 물고기다! 거기 서라! 놓쳐버렸네. 우와, 크다! 잡았다! 상어였구나. 뽀로로가 위험해요. 안 되겠어. 자. 뽀로로, 어서 도망쳐. 뽀로로, 어서 도망쳐. 자. 들어가. 안 그러면 나한테 혼난다. 친구들이 뽀로로와 포비를 구해줬어요. 혼난다고 했잖아. 얘들아, 물고기 잡았어. 애기야, 조심해, 상어야. 이번에는 애기가 위험해요. 애들 구해줬어. 고마워, 로디.
친구들 모두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상어야, 친구들을 괴롭히니까 그렇게 되잖아. 뽀로로와 친구들이 배에서 낚시를 하고 있네요. 누가 가장 잘하는지 한번 볼까요? 잡았다! 배추는 낚시를 잘하네. 친구들은 모두 물고기를 잡았는데 에디는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지금까지 잡은 물고기 중에서 제일 크다. 그런가? 참나네. 난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물고기도 잡아봤다고. 정말? 물론이지. 그때 난 혼자서 바다 낚시를 하고 있었어. 그날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그만 돌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큰 게 잡혔던 거야. 조금만 더 힘이 셌어도 그 상을 잡을 수 있었을 거야. 정말? 에이, 거짓말이지. 그런데 친구들은 에디의 말을 믿지 않네요. 정말이라니까. 내가 얘기했던 그 상어야. 봐봐, 이제 내 말을 믿지. 상어야, 그러지 마. 내가 노래를 불러줄게.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개굴 개굴 개굴이 화났나 봐. 어떡하지?
아이들은 이제 에디가 상어를 잡았었다는 말을 믿게 됐어요. 그렇지만 친구들은 오랫동안 상어에게 끌려다녀야 했답니다. 뽀롱뽀롱 숲에 며칠째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노래를 불러줘요. 부를러 부를러 후비, 응? 그게 아니잖아. 부를러 부를러 이렇게. 아, 부를러 부를러 가장 예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줘요. 후비, 또 틀렸잖아. 아, 해리, 우리 노래 그만 부르고 낚시 갈까? 낚시? 응, 물고기를 잡아서 내가 저녁에 맛있게 요리해 줄게. 좋아. 그럼 바로 나가자. 자. 자, 출발. 자. 아유, 아우, 안 되겠어. 집으로 들어가야겠어. 집에? 알았어. 해리, 왜 그래? 너무 추워서 낚시는 푸비 너 혼자 가는 게 좋겠어. 그래? 그럼 나 다녀올게. 혼자 가랬다고 정말 혼자 가버리네. 푸비는 뽀로로와 크롱의 집으로 갔어요. 뽀로로, 크롱. 어? 푸비 왔구나. 낚시하러 갈 건데 같이 가지 않을래? 낚시? 좋아, 재밌겠다. 크롱. 그런데 해린 왜 안 왔어? 눈도 많이 오고 추워서 집에 있겠대. 해린은 따뜻한 데서 살다 와서 추우면 잘 못 움직이는구나. 해린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아휴, 나만 혼자 두고 나가버리다니. 해리. 얘들아, 어? 집에 돌아가 봐야겠어. 갑자기 왜? 해리 때문에 미안. 포비는 집으로 뛰어갔어요. 고래야, 고래야. 해리야, 나왔어. 포비, 낚시 간다더니 왜 벌써 왔어? 응? 아, 눈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 그리고 너하고 노래하고 싶어서 돌아왔어. 우와, 정말? 좋아, 그럼 같이 부르자. 넓고 넓은 바다에 어디 어딘가에 해리와 포비는 집에서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우와, 잘했어. 우와, 포비, 이리 와봐. 왜? 밖을 봐. 와, 눈이 그쳤어. 그러네. 포비와 해리는 다시 낚시를 하러 바다로 갔습니다. 나는 꼬마 가수와 노래를 부르기 좋아해. 훌륭한 솜씨를 한번 보여줘. 해리, 그렇게 크게 노래하면 물고기들이 다 도망갈 거야. 아니야, 물고기들이 내 노래를 듣고 싶어서 다 모여들 거야. 그럴까? 어? 자, 와, 정말 큰 물고기야. 그것 봐, 다 내 노래 덕분이야. 와, 여기에도 잡혔나 봐. 뭐야 이게? 그래도 축하해, 해리. 다음에는 큰 걸 잡을 거야. 네. 나는 꼬마 가수와. 갑자기 비가 오네. 그만 돌아가자. 그게 좋겠어.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어요. 보비야, 내가 노래를 불러줄까? 넓은 바다에 어디 가에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노래하는. 커다란 파도가 배를 덮쳤어요.
해리, 미안해. 침대에서 일어날 땐 항상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응? 여긴 어디지? 눈도 얼음도 없고 뽀롱뽀롱 숲도 안 보여. 그럼... 어떡해! 저기 배가 있어! 어? 가보자! 배는 무사해. 다행이다. 포비, 너 배고프구나. 너도? 포비와 해리는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포비, 이 꽃 좀 봐. 어? 와, 정말 예쁘다. 어? 무슨 소리지? 배조를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호수제 너의 노래 부르자. 멀고 먼 엘라베마 나의 고향 누구. 멀고 먼 엘라베마 나의 고향 누구. 배조를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멀고 먼 엘라베마 나의 고향 누구. 누구야? 우린 뽀롱뽀롱 숲에서 왔어. 미안해, 반해하려던 건 아닌데 노래를 좋아해서 나도 모르게 그만. 아니야, 노래는 여럿이 함께하면 더 즐겁잖아. 노래를 좋아한다니 반가워. 우리랑 같이 할래? 그래, 좋대. 토비, 함께 부르자. 어? 그래. 하나, 둘, 셋, 넷.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며 둘이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흥흥이 없네. 개구리 목청도 좋다. 노래 솜씨가 대단한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노래 잘할 수 있는 거야? 아이고, 포비하고 자기 노래하거든. 그렇게 연습하면 이 소리는? 너희들 배고프구나. 잠깐만 기다려. 짠. 우와. 와, 배부르다. 나도. 참, 그런데 여긴 어디야? 여름섬이야. 여름섬? 여름섬이라면 내가 꼭 와보고 싶었던 섬이야. 뽀롱뽀롱 숲에 간 것도 여름섬을 가려다가 길을 잃어서였잖아. 뽀롱뽀롱 숲?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게 어디 있는 거야? 그게 나도 어디라고 설명을 못하겠어. 거긴 언제나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 아! 가장 반짝이는 별이 있는 쪽으로 계속 가면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섬이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 그럼 돌아갈 수 있겠구나.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눈과 얼음으로 뒤덮였다면 굉장히 춥지 않아? 맞아, 정말 추워. 난 괜찮은데. 여기는 매일매일 이렇게 따뜻해. 여름섬은 정말 좋구나. 해리, 이제 뽀롱뽀롱 숲으로 돌아가자. 얘들아, 여기에서 우리하고 같이 지내는 건 어때? 정말? 여기서 같이 살아도 돼? 그럼! 와! 뽀비, 우리 여기서 살자! 안 돼! 뽀로로랑 친구들이 기다리잖아. 뽀롱뽀롱 숲은 나한테 너무 추워. 그리고 난 여름섬에서 살고 싶었어. 해리... 여기 내가 항상 꿈꿔왔던 곳이야. 알았어, 해리. 그럼 나 혼자 갈게. 뽀비야... 잘 있어. 잘 대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해리를 잘 부탁해. 안녕. 포비 조심해서 가. 안녕. 안녕. 우리 또 노래하자. 노래 좋아. 해리와 헤어진 포비는 혼자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포비의 배는 여름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안녕. 고래야, 고래야, 아주 아주 고래야.
없으니까 갑자기 외로워. 너 포비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친한 친구하고 헤어지면 외로운 게 당연해. 미안한데 아무래도 난 포비한테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럼 포비가 멀리 가기 전에 어서 가봐. 그래, 모두 안녕. 안녕. 해리는 뭐 하고 있을까? 뭐 하고 있지? 어? 이렇게 열심히 날아왔지. 해리,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긴 뭘, 날 두고 혼자 가버리다니. 그건 나 보고 싶지 않았어? 보고 싶었어. 나도 너 보고 싶었어. 그리고 뽀로로랑 친구들도 보고 싶고. 자, 뽀랑뽀랑 숲으로 출발. 출발. 포비와 해리는 서로에게 아주 소중한 친구랍니다. 애기의 수영 배우기. 오늘 뽀로로와 친구들은 수영하러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자, 그럼 수영을 시작해볼까? 애기, 넌 왜 물에 안 들어가? 그런. 난 수영 못하는데. 혹시 수영을 못하니? 물속에서 팔다리만 저으면 되는데. 아이, 그야 나도 알지. 그런데 조금 이따 하려고. 그럼 나 먼저 갈게. 금방 와. 우와, 배치 멋있다. 애기, 이제 너도 들어와. 조금 있다가. 수영을 못하는구나. 아니야, 나도 할 수 있다고. 물속에서 팔다리만 저으면 된다고 했지. 팔다리라. 좋아, 실력을 보여주겠어. 애기,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우와, 멋있다. 잘하네. 근데 에디가 왜 안 올라오지? 그러게, 내가 한번 가볼게. 하나, 둘,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어. 이번엔 진짜 실력을 보여주지. 이번엔 잘해. 아자자자, 차. 반가워. 이번엔 또 뭘 하려는 걸까요? 너무 멀리 가면 위험하니까 그만 이쪽으로 와. 염려 마. 이 잠수복만 있으면 안심이라니까. 조금 이따 갈게. 야호! 와, 멋지다.
기대 넘네. 에디가 왜 안 오지? 미안해. 왜 거기 있어? 이리 와서 같이 수영하자. 아니야, 난 됐어. 정말 수영을 배우는 게 쉽지가 않군요. 에디, 정말 앞으로 수영은 안 할 거니? 수영? 아니야. 뽀로로와 친구들이 스케이트를 타러 얼음 호수에 왔습니다. 펜트 멋있다! 우리도 해보자! 그럼 누가 더 빠른지 해볼까? 어? 아, 질 수 없지! 멋진 솜씨야, 에디! 나도 잘할 수 있다고! 에디, 괜찮아? 치, 나 갈 거야! 에디, 조금만 더 타고 가자! 스케이트 잘 타는 너희들이나 실컷 타! 기분이 나빠진 에디는 스케이트를 타다 말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놀렸겠다. 꼭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어. 어? 어디 보자. 어? 이거다. 스케이팅에 관한 모든 것. 그래,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지. 어느새 해가 저물어가고 있네요. 어쩐지 좀 이상한데? 에디는 어딜 가는 걸까요?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구나. 그럼 시작해볼까? 됐다. 자. 좋아. 다시 한 번. 자. 됐어. 이제 출발. 이대로 포기하면 에디가 아니지. 자. 그래됐다. 모두 보셨죠? 이렇게 연습하니까. 자. 그럼 이건 그렇지. 이것도 괜찮아. 그렇게 에디는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힘들어.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에디! 안녕! 어서 와. 에디는? 오늘 못 봤는데 집에 있을 거야. 그래? 에디! 에디야! 누구야? 너희들 왔구나. 그런데 너 얼굴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에디, 어디 아파? 아니요. 아픈 것 같은데? 안 아픈데. 그런데 나 지금 할 일이 있어서 같이 못 놀 것 같은데 어쩌지? 무슨 일인데? 그게 그냥 좀 일이 있어서. 난 들어갈게. 미안, 조금 있다가 놀러 갈게. 무슨 일이야? 글쎄.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러게, 우리 놀이터에 갈까? 연습 안 하고 스케이트 잘 타는 방법은 없나? 나
나도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 맞다! 자, 그리고 여기 있다! 그럼 만들어볼까? 다 됐다! 짜잔! 자동으로 움직이는 스케이트란 말이지! 어디? 아무도 없지? 그럼 출발! 아, 자, 됐어! 어, 조심조심! 어! 오! 제대로 섰다! 그럼 시작해볼까? 움직인다! 어, 와! 이런 것도 돼! 다음은! 성공이다! 이거라면! 레디고! 버러러와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네를 탈까? 얘들아, 어? 여기 있었구나. 애기, 어서 와. 우리 같이 그네 타자. 어, 그네? 그것보다 스케이트 타는 게 재밌지 않을까?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단 그냥 놀이터에서 노는 게 더 좋지 않아? 그래, 그냥 그네 타고 놀자. 그래, 얘들아, 안 하고 뭐해? 어, 스케이트 타야 하는데. 그래. 에디, 여기에 타. 그래. 자, 출발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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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왜? 이제 스케이트 타러 가자. 스케이트? 어, 그럼 스케이트는 어제 탔으니까 오늘은 썰매를 타러 가자. 스케이트라도. 친구들은 에디를 생각해서 썰매를 타러 갔습니다. 와, 재밌다. 야호, 우리가 앞서간다. 응? 에디가 왜 저러지? 그러게. 조금만 더 빨리 가면 우리가 3등이야. 알았어. 자. 에디, 썰매가 느려져. 에디가 이상한데. 그러게. 뽀로로, 그럼 2등. 우와, 1등이다. 우리가 2등이다. 우와, 우리도 들어왔어. 3등이야. 다 왔어, 우린 4등이야. 에디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저러지? 내가 가볼게. 에디, 우리 한 번 더 하자. 그래. 난 그만 돌아갈래. 로디, 넌 더 놀다 와. 에디. 왜 그러지? 흥, 치. 스케이트 타러 가자니까. 치, 나 혼자 가면 되지 뭐. 치.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다 왔다. 자. 일단 이걸 누르고 가자. 우와, 역시 다음 단계. 와, 성공! 에디가 왜 그냥 돌아갔을까? 같이 하면 좋았을 텐데. 돌아가는 길에 에디한테 가보자. 그래, 그게 좋겠다. 야호, 훌륭해. 어? 이 소리는? 에디 목소리 같은데? 무슨 일이지? 이 근처에서 들렸는데. 야자! 에디 맞지? 잘 가네. 우와! 최고 단계. 지나가다 네 목소리가 들려서 와봤어. 언제 그렇게 연습한 거야? 네 멋있었어. 대단하다.
그래서 스케이트 타러 가자고 했구나. 에디, 네 멋진 스케이트 솜씨를 한 번 더 보여줄래? 그래, 보여줄게. 잠깐만 기다려. 그럼 시작할게. 멋진 자세가 약간 불안한데? 이번에 실력을 제대로 보여줘야지. 멋진 실력을 보여주자고. 와! 이제 더 놀라게 될까이? 이게 끝이 아니란 말씀. 어? 무슨 소리지? 별거 아니겠지. 이게 왜 이러지? 아무래도 에디가 만든 스케이트가 고장난 것 같아요. 다행히 친구들은 아직 모르고 있네요. 그래도 스케이트는 연습해서 타는 게 좋겠어요, 에디.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